파정 즉 운행 곡구요. 잡아서 딱 삼매의 정 속에 들어가면은 구름이 골짜기 어구를 전부 덮어버리고 방하야에 삼매의 경계에서 떡 깨나서 이렇게 보면은 달이 차가운 연못에 뚝 떨어진다. 그건 차별의 모습입니다.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. 예. 그럼 차별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느냐, 정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. 정 속에서만, 진리 속에서만 안주해도 그것은 허물이 붙는 것이고, 또 차별의 세계에서만 중생 제도한다고 안주해버리고 삼매의 경지를 무시해버리면 그쪽에 한쪽 살림살이가 소홀이 되는 겁니다. 내가 법무사에서 한 달 동안 꼼짝 안 하고 아침 저녁 예불 고향 참석을 했어. 근데 우리 주의심은 자꾸 나다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나오는 날 아직 다니는데 좀 같이 좀 나 좀 데리고 다니라고. 왜 그렇게 잘 나다니고 그러냐고. 아이 강주심이 강의 돼야지 나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냐고. 아 나는 집에만 오래 붙어 있으니까 혹 도중사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하 웃고 가버리더라고. 진리에만 안주해서 진리 좋은 것만 안주해서 머물러 있고 자기 세계만 그런데 삼매에 빠져 있으면은 모습의 차별의 세계는 억할 거냐 이 말이야. 차별의 세계에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자기 살림이 아닌데 자기 살림의 본분을 또 잊어버리고 남 앞에 길거리에서 허덕거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. 바란스가 맞아야 돼.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.